초이. 인스타에 최준영 선수를 귀찮다고 하셨는데. 아 귀찮아요. 둘 중에 고르자면? 둘 다 똑같아. 자세부터 건방져. 마지막에 올 것 같은 선수도 있으신가요? 최준영이죠. If I come, Choi, not come. Only Choi. 허훈 들어왔다, 허훈. 핫도그. 최준영 카드 뽑아야지. 최준영 카드 뽑고. 최준영 카드 갖고 오래. 파일을 해서 그쪽 최준영 카드가 뭔지를 좀 알아내서 우리가 그걸 고르는 걸로 하시죠. 아, 그, 오, 역시. 역시. 오, 저. 최준영 선수 때. 5년. 최준영 나한테 혼나. 혼나. 굉장히 건방지다고 하셔요. 조용히 인성 진짜 안 좋아요. 인성 진짜. 진짜 안 좋아. 잘 때려요. 야, 나와. 밖으로 나와. 나오라고. 반말하지 말라잖아. 자꾸 나오라고요. 준영이 형이야? 못생겨서. 우리 은행 카드 좋아해가지고. 아, 이름 왜 보냐고 내 거. 우리 은행 카드요. 색깔이 보잖아. 아니 이거 이름 보고 뽑으면 뭐하러 해요. 저보고 서라 그러지. 다시 섞어 그러면. 어, 나 되게도 이게 되게 좋은 거 같아. 아, 그러네 해요. 해요? 저희. 형은 아싸잖아. 나 어때? 내가 아싸, 너는 아싸. 아니 이거 안 끝나는 거야. 야, 니 패션이나 신경 쓰. 옷이 나가 안다고. 한번 얘기해. 아, 하이 윈디. 아, 나도 윈디. 윈디 꺼져. 순수하게 응원. 네. 누구야? 응. 둘 플러스 아이. 콜라를 좀 홍선서 내. 뭐지? 이건 식상하지 않잖아요. 아주 신선한 질문인데. 받으셨을 것 같아가지고. 플러스 아이. 대표적인 사람 두 명 있잖아요. 네네네. 그 둘 말고는 없어요, 제가 볼 때. 아, 그래요? 네. 둘 중에 누가 더 순한가요? 그렇지. 멋있네. 아. 어떤 점에서요? 네? 전준범이 만만치 않은데. 준범 형은 그래도 약간 선을 그래도 좀 지키거든요. 아. 준영이 형한테 선의는 없어요. 아. 준영이 형. 준영이 형 스타일 굉장히 좋아합니다. 혹시 어떤 선수한테 전화하세요? KBL 또라이. 아, 그분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허훈 선수의 미션은 바로 너 인싸잖아. 어우, 쉽네. 도전. 너 인싸잖아는 말을 들어야 돼요? 네. 또라이요. 난 이걸 이렇게 해서. 형, 내 팀가야 너 팀가야 돼. 그냥 차해! 안녕하십니까. 네. 허웅. 왜? 야, 허웅. 왜? 아, 허웅 지금 통화. 계셔요. 아, 허웅 응 불렀다고. 야, 허웅. 조용히 왜? 하라고. 아, 너 말고 허웅. 야, 허웅. 왜? 훈이가 너 데리고 인천으로 온대. 야, 허웅. 왜? 너 허웅 응 데리고 와라. 왜? 아, 허웅이 통화 준다고. 나 내려가. 허웅이 이렇게 잠깐 왜? 나 내일 7시 운동 가야 돼. 허웅 태우고 와라. 나 월바스 먹고 운동하러 가야 돼. 잠깐만, 이거 라이브 방송이거든. 허웅 웅이 바꿔줄게. 얘기해봐. 야, 허웅. 왜? 훈이가 너 태우고 인천으로 온대. 빨리 와라. 나 운동해야 돼. 어머까지 하고 와라. 이발 좀 하고. 준영이 형 대학교 4학년 때 거의 신의에 들어올라면 뭐 준영이 맨날 클럽 때려 갔어. 그 연대 온 그 신인들은 다 첫 클럽이 최준영이랑 같이 나왔어. 준영이 잘해. 걘 잘해요. 걔는 농구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하고. 농구 한 3시간 하면 게임 한 8시간. 오. 아, 이거 봐. 아, 이거 봐. 이거 봐. 그것은 아니지. 그것은 아니지. 유퍼 아니야, 이거. 할리우드다, 할리우드. 별다른 거 먹고 싶어가지고.
야 허웅 들어 허웅 허웅이야 허훈이야 도대체 정확히 좀 말해 허웅 어 허훈이 너 가면 온대 빨리 와 같이 알겠어 훈이 일단 집에 오면은 할게 야 허훈 왜 너 내 형 온대 알았어 야 허웅 허웅 너 어디 답하라고 너 온다더라 어. 훈이 들었지 알겠어 아 차 타고 와 허훈 어 와 목소리 똑같아. 너 훈이 팀 갈래? 내 팀 갈래? 나 1픽. 야, 이제 1픽인데 누구 팀 갈래? 빨리 말을 해. 우리 팀 누군데? 아, 빨리 팀을 하자. 야, 역시 잘 나와. 우리 팀 갈래? 시간 계속합니다. 야, 경고, 경고. 눈이 안 뜬 이상해. 훈이 형이 잘 구성을 해줄 일은 없지. 사이코 초호이는 응원했는데 거의 쳤어. 이겼어, 이겼어. 거의 쳤어. 거의 쳤어. 지가나 다름없네. 그래. 근데 뽀로야? 뽀로야. 근데 이겼어. 뽀로. 뽀로기야. 뽀로기야. 최준영이 약 한 두 달 전부터 저한테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죠. 알고 보니까 훈이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. 아. 철저히 믿으시겠습니까?